워싱턴주 한미여성회가 지난달 30일 회장 이치임식과 송년회를 가졌습니다. 보도에 홍광표 기자입니다. 지난달 30일 워싱턴주 한미여성회는 타코마의 아시아태평양문화센터에서 송년회와 함께 신임 회장 이치임식을 가졌습니다. 2017년 회장인 김양욱 회장이 지난 총회에서 2018년도 회장으로 연임이 결정되어 별도의 이치임식은 하지 않고 연임된 임원들과 이사들을 소개하는 것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김양욱 회장은 한미여성회는 전 세계 국제결혼여성총연 네트워크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회원들은 자부심을 가져달라고 말하고 침묵을 다져 봉사로 한인들의 위상을 높이고 한국을 알리는 데 힘쓰겠다고 새해 협회의 계획을 밝혔습니다. 1년 동안 하기는 한다고 했는데 부족한 점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금년보다는 좀 더 잘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고요. 금년에 우리 회원들이 너무 많이 도와주셔서 참 일하는 데 좀 수월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계획을 했었지만은 아직 다 행하지 못한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내년에는 차근차근 좀 더 발전적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좀 조직적으로 이렇게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이날 행사에서 한미여성회는 노숙자 학생들을 위해 써달라며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장학금을 전달받은 동지선교회의 김진숙 목사는 생각보다 집 없이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많다고 언급하며 실질적으로 도움이 절실한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전달에 감사함을 표시했습니다. 한미여성회는 매년 장학금을 학생들에게 집 간접적으로 수여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피어스 칼리지에 장학금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2부 여흥 시간에는 이숍과 김이나의 공연이 있었으며 본국 평택에서 방문한 국악인 박정혜와 허성자가 아리랑과 뱃노래 등 우리 가락을 공연해 흥겨움을 더했습니다. KBS 와TV 뉴스 홍광표입니다.